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즉하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전교구에서는 신부님이 오소서 성령님 하면 교우들이 새로 나게 하소서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교우들하고 인사하나요? 찬미 예수님이요? 오소서 성령님? 미안합니다. 놈의 교구 와서 우리 교구 인사하게 해서요. 예, 근데 저는 이 인사말을 너무나 이렇게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저를 새로 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교구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참 얼마나 참 좋은 그 인사말인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주고 계시고 또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의 그 예수님 탄생 예고를 듣게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께서 성모님과 함께 계시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성모님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던 장면도 그렇고, 오늘 복음에서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인사말을 할 때도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모님께 이렇게 기쁨에 찬 행복 선언을 하게 되죠.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처럼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령 하느님이세요. 성령께서는 우리들 안에서 하느님 말씀이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하느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깊이 탄식하시면서 간구해 주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영혼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구원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엘리사벳의 모범을 잘 본받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성모님은 엘리사벳을 만나기 전까지 분명 가브리엘 천사의 그 만남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고, 그 임신하게 된 아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된 성자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모님의 믿음도 흔들림이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이 하느님을 선택하고 난 뒤에 마주하게 된 현실은 어땠을까요? 부모님이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을까요? 내 딸아이가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애가 생겼어요. 근데 누구 애냐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께서 저에게 만들어주신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 딸아이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번 주님 찬미 받으소서, 2번
야, 얘가 정신이 나갔구나 드디어. 예. 너 지금 이 남자 누구야? 당장 데리고 와. 자, 3번. 그냥 아예 포기한다. 자, 몇 번이에요? 뭐 다양하겠죠. 예. 근데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나는 하느님의 뜻을 선택했지만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보람차고 그런 현실이 오지 않을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모님이 동네에서 돌아다니게 되면은 마을 사람들이 성모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번, 하느님을 찬미한다. 2번, 저 미쳤나 봐. 저거 임신해놓고선 천사가 와가지고 애 만들어줬다고 얘기한대. 그렇게 얘기한다. 3번, 아무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자, 몇 번이에요? 예? 네? 왜 대답이 적어요? 예. 네. 가는 데마다 손가락질 당하고, 가는 데마다 이상한 소문이 쫓아다니고, 가는 데마다 성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랬던 현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거룩하지 않거든요. 사악하거든요. 그죠? 그랬던 성모님이 아마도, 저는 성경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아마도 엘리사벳은 첫 번째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느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소유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모님에게 이야기해 준 첫 번째 사람. 성모님 정말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모님이 본인의 그 믿음을 간직했던 것을 위로해 줬던 첫 번째 사람. 그분이 아마 엘리사벳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이 행복선언은 루카복음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행복선언이기도 하죠. 그리고 성모님을 향해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의 삶 또한 이 엘리사벳의 모범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말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말을 듣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서, 오늘 복음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성모님께서 기쁨에 차서 이제 하느님을 찬송하는 그 유명한 마니피캇, 성모 찬송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입에서 하느님을 향한 찬미의 소리가 터져나오게 되는데 우리들의 말과 언어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들 중에 실제로 자신의 말과 입이 오히려 하느님의 도구가 아니라 악마의 도구로 활용되는 교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누군가 안에서 좋은 일을 하셨다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 사람이 하느님을 찬미해줄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성모님처럼 더 가시밭길을 가게 괴롭히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의 말을 사용한다면 아무리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내가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성모님의 모습 굉장히 아파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엘리사벳의 이 모범을 본받아 이웃들이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이웃들이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웃에게 정말로 용기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절대로 누군가가 절망에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절대 우리 안에서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들, 또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악의 유혹이 큽니다. 더더욱 악의 유혹이 크고
악은 아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공격을 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악의 위협으로부터 내 스스로를 지키고 또 내 영혼이 성모님께 굳건하게 붙어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바로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파티마의 성모님께서는 그게 바로 묵주기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의 때 한 손에는 하느님의 말씀, 한 손에는 묵주를 들고 우리 신앙생활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성모님처럼 가슴속에 담고, 내가 그리고 항상 내가 묵주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신비를 성모님과 함께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엘리사벳처럼 누군가가 하느님을 찬미하고 또 하느님께로 돌아서고 또 하느님께 대한 믿음에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하는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엘리사벳에게도 불가능한 일을 일으키셨고 성모님에게도 불가능한 일을 일으키셨죠. 모두가 다 성모님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각자가 각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막 나도 성모님처럼 되어야겠다 막 이렇게, 물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친다면 우리들도 하느님의 아주 거룩하고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엘리사벳은 성모님 못지않게 행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오늘 복음에서 또 한 가지 또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복음은 엘리사벳과 성모님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뱃속에서 아기 예수님과 또 아기 그 태중에 있던 세례자 요한의 첫 번째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 세례자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 뛰놀았다고 오늘 복음이 전해주고 있죠. 주님을 우리들도 미사 때마다 성체를 통해서 만나요. 만날 때마다 우리들도 세례자 요한처럼 기뻐 뛰놀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있어서 신부님 저는 못 뛰어놀겠어요. 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서 신부님 저는 못 뛰어놀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도 여러분들 성모님께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만큼은 좀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하느님 말씀과 성령과 성모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도 고백하고 더더욱 더 깨끗한 사람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공부한 신부라서 뭐 잘난 체 하는 건 아니지만 강론하게 되면 항상 숙제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숙제를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게 될 때 하느님의 은총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내준 숙제 성모님과 함께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숙제는 뭐냐? 험담하지 않기. 네. 그리고 만나는 이웃들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칭찬해 보려고 하기. 요거를 좀 여러분들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던 뭐 누굴 만나던 이제 좀 험담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나도 엘리사벳처럼 이웃에게 힘이 되는 말, 이웃이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말, 이웃이 그 믿음을 지켜온 게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말, 그런 말들을 해주는 그런 성령의 도구, 그래서 나를 바라보시는 성모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를 보내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께 숙제로 드립니다. 숙제 검사는 하느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험담, 그 누군가가 막 험담을 막 시작해가지고 같이 있던 막 그 자매들이 다 험담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어쩔 수 없이 나도 험담한다. 2번, 나 먼저 일이 있어서 일어날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3번, 험담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 앉아있는다. 몇 번이에요? 네, 그래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네, 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맨날 험담만 하고 있으면은 그 가서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 저기 너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미사해 준 신부님이 너한테 전해주래. 제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고 너한테 전해주래. 그럼 뭐? 너 그러다 지옥 간대. 이렇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 오늘 하루 여러분들 우리 엘리사벳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입이 하느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말과 입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내 입에서 이웃에게 힘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아멘.